네, 안녕하십니까. 비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비스모터스 김대광 대리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언제나 저렴하고 깨끗하고 가성비 있는 SUV 차량을, 쌍용의 SUV 차량을 한 대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상세 스펙부터 특이사항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의 카이런 LV55 2륜의 최고급형 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2008년식 키로수 약 14만키로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키로수 너무나 좋고요. 2008년식이기 때문에 4등급 차량입니다. 수도권 운행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가격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요 관리 잘된 SUV 차량, 아시는 분들은 이 카이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AV5는 또 벤츠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미션이 굉장히 결함도가 적습니다. 미션 상태 너무나 좋고요. 요 차량 금액 2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전국 최저가라고 봐도 무방하실 만큼 좋은, 네,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고 아주 저렴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량 200만원이라고 해서 하부에 부식이 있다던가 엔진 쪽에 누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운전석 휀다 단순교환 한 판만 들어가 있고 너무나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한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바로 영상으로 외관 컨디션, 내관 컨디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전면부 컬러는 검정 색깔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운전석 휀다 쪽이 이제 교환이 된 부분인데 색깔 변동 그리고 단차나는 부분, 네, 육안상으로 전혀 티가 안 나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역시나 백화현상 없습니다. 2008년식인데 지금 백화현상이 이렇게 없을 만큼 깨끗한 헤드라이트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수석 라인, 조수석 앞타이어 트레드 한 5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굉장히 큽니다. 지금 휠 굉장히 큰데 주차 스크래치 하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 리피터 역시나 깨끗합니다. 와, 이거 리피터가 지금 2008년식인데 백화현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새 걸로 교체를 해놓은 차량 같습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자, 외판 컨디션 지금 너무나 좋습니다. 광택 작업도 역시나 잘 돼 있고 단차나거나 기스나 있는 부분 없습니다. 검정색 차량이면 장기스조차도 이렇게 잘 보여야 원래 정상인데 지금 장기스가 없고, 하나 아쉬운 점을 설명을 드리면 아래쪽에 이제 크롬 라인이 살짝은 떴습니다. 이 운전석 뒷부분만, 이 부분만 살짝 떴으니까 요거는 약품, 시중에서 파시는 약품 구매하셔서 닦아주면은, 네,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뒷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50%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휠 컨디션, 네, 파손 없이 굉장히 깨끗한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트렁크 라인 쪽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부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역시나 SUV 차량답게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승 차량으로 시트 폴딩 하셔서 3열 시트 운영 가능하시고요. 대부분 7인승 차량들 잘 사용 안 하십니다. 이렇게 바닥용으로만, 이제 적재용으로만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이제 오염되거나 파손된 부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가 지금 조금 어두워서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내부 상태 좋습니다. 네, 내부 상태 굉장히 좋고, 또 2열 시트 이따가 보실 건데 2열 시트 폴딩 하시면 바닥 평탄화 작업 돼 있어서 차박이나 캠핑 다니시기도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휠 역시나 주차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앞쪽 휀다까지 역시나 외판에는 손상이 없습니다. 지금 문콕이나 기스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고 썬팅지도 잘 들어가 있고 외판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이 200만원대에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캠핑용 거기다가 SUV 거기다 깔끔한 외판 상태 그리고 부식 없고 엔진 미션 상태 좋으면 굉장히 중고차 구매 잘 하시는 건데 거기다 가격까지 너무나 좋습니다. 자, 서론이 좀 길어졌고요. 바로 2열 탑승해서 시트 컨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실내가 조금 어둡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후레쉬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시트는 깔끔하게 쓰시고 싶으시면 조금 복원을, 네, 조금 복원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갈라짐 등만 있고 시트에 뭐 찢어짐 그리고 뭐 눈살을 찌푸릴 만한 오염은 없습니다. 팔걸이 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팔걸이 쪽도 이러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 쪽에는 벌집 매트 들어가 있고요. 네, 도어 트림 쪽 상태는 좋습니다. 뭐 어디 하나 오염되거나 찢어진 부분, 가죽 부분, 네,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이렇게 2열 시트 컨디션과 2열 간략적인 컨디션들을 보셨는데요. 자, 1열 탑승해서 1열엔 또 어떤 기능들이 있고 기능들은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카이런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 키는 이모빌라이저. 밖에서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 다이얼식 키가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어떠한 경고등, RPM 부조 현상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키로수 141,801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자, 좌측부터 운전석,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그리고 2열 윈도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부드럽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시보드 위쪽 상태 깨끗합니다. 지금 요거 핸드폰 거치대 하나만 부착이 되어 있고 파손되거나 오염된 부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좌측 앞부분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따로 부착을 해놓으신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휠 앞쪽 보여주시면 볼륨 조절 버튼, 트립 모드 조절 버튼, 그리고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 사제 지니 내비게이션이 부착이 되어 있고 연식이 좀 있는 내비이기 때문에 버튼 감도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후방 기어 놓게 되면 네, 후방 카메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래쪽 보시면 오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네, 에어컨 바로 나옵니다. 곽진도대님 지금 손 한번 이렇게 대보시면 네, 지금 에어컨 반응 속도 미쳤습니다. 냉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에어컨 바로 나오고 있고 자, 히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얼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빠릿빠릿하게 모드를 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히터 역시나 네, 천천히 서서히 지금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에어컨 히터 전혀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미션 테스트까지 한번 보게 되면 네, 역시 뭐 벤츠 미션입니다. 괜히 독일 3사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 3사 쪽에서 만든 부품들은 굉장히 결함도가 적습니다. 역시나 이 차량도 굉장히 좋은 미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컵홀더 나오고 있고요. 콘솔박스 내부도 이렇게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는 다소 아쉬웠지만 뭐 그래도 금액대가 그만큼 많이 엄청 많이 깎여져 있기 때문에 시트 복원하시는데도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저렴한 금액대 복원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 한번 확인해 보셨고 밖으로 나가서 바로 엔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런 엔진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정상적인 디젤 엔진음만 들리고 있었고요.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엔진음 내부도 역시나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모품 관리도 웬만큼은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가 잘 돼 있는 외관 내관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요 카이런 차량 다시 한번 상세 스펙 설명드리면 2008년식 14만 킬로대를 운행한 수도권 운행 가능하신 4등급 차량입니다. 구매 의사 그리고 문의 의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최저가 220만원에 저렴한 금액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번호로 얼른 연락 주시고 언제나 좋은 가격에 깨끗한 차량들로 선보이는 이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